정말 최고위원 경쟁이 정말 빡센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지켜보시고 어떤 분들이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까,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이기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까, 그 점을 안 그래도 살피시겠지만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당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대표선거를 어쨌든 실제 총괄하고 계시고 그것도 꽤 알려졌을 테고 그 사선 의원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이해? 약간의 의문화도 어, 저게 뭐지? 아, 그래서 그건 역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실력이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근본적 전략이나 뭐 전문적 판단이나 이런 거 최고시니까 당원 대중들은 정확하게 있는 것에도 알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아,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요? 그게 찍혔어요. 근데 왜 김민석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나 참.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 망신하는 거 망신, 망신이 망신일 수도 있지요.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아니, 제가 사실 마지막까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주저했는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말이죠. 저보고 1등 못하면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아유, 중수나 순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눈 딱 닦고 가자. 일만 생각하자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이게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서도 제가 상황실 맡으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인이 잘 자원하다시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의원 개인 정치 운명이 걸린 거니까 개인 개인에게는 지금 당락이 아슬아슬한데 동네에서 한 표라도 더 받고 싶지 전체 선거를 챙기고 싶은 생각이 뭐 크겠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탁을 우리 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 거의 마지막 선거 막바지까지 상황실 체크하고 이제 전국 선거 관리하고 전략 내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역구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덕에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다 도와주셨던 이유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런 결단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너무 그 부탁을 제 입장에서 되게 죄송하기도 있고 그것도 큰 흔쾌히 받아서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선거도 뭐 결과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뭐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온 거 빼놓고는 재밌으시죠?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저는 이거 원래는 뭐 최고위원 선거 생각 안 하시는 상태에서 대표 선거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선거 전체는 잘 챙겨주고 계셔서 고마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제 선거 도와주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지금 제주보다 뜯어주신 거 그렇죠. 어떤 분이세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주 입장은 뭐 같은 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출마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오늘 이 등수는 별로 안 나왔지만 출마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당원을 믿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집권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